가슴을 적시는 빗물방울이. 오, 촬영 중이에요, 심피디님. 와, 정말 시원하지. 지금 같이 더운 날에는 여기가 천국이야. 자, 오늘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at all?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 love that's never stopping? 심피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거 뭔지 알아요? 사발이요? 그렇죠. 뭐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바깥에 네. 쪽에는 이제는 모기가 생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황제 차박, 차박 캠핑카 하면 많은 분들이 아트원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상당히 유명한데 오늘은 이렇게 낮은 카니발, 그리고 높아도 좋다, 그리고 황제 시티의 원조는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부터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입니다. ABP 컬러. 여름 되면 너무너무 더워요. 철판 재질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단열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 언제? 더운 여름에. 그리고 바깥쪽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아직 유리막 코팅 안 했고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 외장 쪽에는 나름 멋을 낸 ABP 컬러.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실내 쪽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동일한 거 하는데 뭐 심피디 질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아트원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일렬 쪽에 목쿠션만 장착을 했어요. 아트원의 그 유명한 50만 개 이상의 판매율을 올린 목쿠션은 안전과 편의를 자랑합니다. 어? 조수석에 더싱 뭐죠?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네요, 심피디님. 네. 그리고 뭐 노래 하나 나오는데 후석에서 설명을 하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조석 승차자도 갈 때 뭐 한 곡씩 할 수도 있고요.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배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매일매일 똑같아요, 아트원은. 근데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자, 다음은 2열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에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헤링본 스타일 선택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 재질로서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까딱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면 내화성 시험 성적서도 있으면 나쁠 거 없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2열 시트 자주 설명합니다. 제가 몸받쳐야 돼. 173kg를 가진 성인이 딱 앉았을 때 앞보기 했을 때 넉넉한 공간. EV9과도 한 번쯤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시트는 그냥 순정 시트가 아니고 아트원에 그 무언가가 담겼는데 전후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부드럽다. 즉 전후 좌우가 한 레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게다가 회전, 즉 뒤보기, 스위블링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매일 설명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바닷가 쪽을 뒤를 딱 볼 수가 있는 뒤보기 회전시트 기능,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뒤쪽에 시트, 사실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침대 시트라고 그랬죠. 침대 시트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시트 포지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앞보기 3열에 앉아있을 게 회전 시트가 되면은 발을 건방지게 딱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때 안전벨트 3점씩 반드시 매줘야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장근장치 시험에 본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트 인증해야 됩니다. 시트 인증 없으면 불안해서 누가 타요.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에는 아이소픽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유아 시트를 장착을 하면은 엄마랑 이렇게 눈을 맞을 수, 똑같은 멘트 같아요, 심피디님. 매일매일, 맞죠? 그리고 커튼 쪽, 2열, 3열 모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차 안이 정말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허니콤 블라인드 주름식 커튼은 개방 시에 이 부분을 가려요. 그리고 열을 머금는데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잠깐 설명했고요. 자, 상부축 붙여주시죠. 뭐가 보여요?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 와, 시원하다.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여름에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게다가 아투원의 하이루프는 전체가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게 조절할 수 있는데 게다가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스타라이트. 짠. 스타라이트는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 가지 모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밤에 보면은 사실은 천정 부분에 밝다 하는 것은 정말 눈부셔서 밤에는 못 켜요. 잠시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로 은은한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있으면은 분위기 짱입니다.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스타라이트가 작동을 한다는 거. 근데 요즘에 계약이 많아요. 아트원에. 왠지 아세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롤스로이스, 아, 뭐 어떻게. 롤스로이스 벤틀리에 들어가는 200만 원 상당의 이 스타라이트를 아투원 글로벤 계약 시 서비스 한다는 이것 때문에 계약이 많이 되고 있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많이 계약이 돼. 아니면 황제시트 신형 때문에 그런가? 아, 황제시트 신형. 여기서 설명을 할까요? 차라리? 네. 왜냐하면 나가면 더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낮아도 좋고 높아도 좋다. 좀 더 낮아진 신형 아트원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이 팔걸이 쪽에도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죠. 기존에는 등판 버튼이 되겠는데 이 등판 버튼을 그냥 뒤로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상부 버튼은 등판 버튼,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방석을 등판 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시면 되시더가? 등판과 방석이 우와 끝! 그냥 누르고 있었는데 완벽한 수평이 돼버렸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아래쪽 버튼은 어디다 써먹죠 이거는? 언더서포트. 그렇죠. 똑똑합니다. 자, 바로 언더서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버튼이 언더서포 버튼이 센터 콘솔에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의 버튼이면 끝나요. 즉 상부에 있는 버튼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잡고 있으면 되고요. 하부의 버튼은 이렇게 언더서포트를 펼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신형입니다. 즉 높이가 낮아진 거 그리고 한 개의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룬다는 거. 두 번째 아래 버튼은 언더서포트 버튼이라는 거. 버튼은 총 세 군데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뭐가 됐어요? 평탄화요. 네, 평탄화. 완벽한 수평을 이루가지. 뭐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한 수평입니다. 그리고 침대시트에 쿠션이 많으면 허리 오히려 더 아파요.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또 역시 침대시트를 따라 하는데 역시 원조는 다르죠. 왜? 1000대 이상 출고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제조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뭐 베개를 빼서 연장을 하고 등은 많이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뒤쪽 차에서도 살짝 또 언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 차량은 볼륨 한번 올려볼까? 노래방 기계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좋아하는 뭐 남아영의 가버린 수염. 와우, 너무 오래 틀면 저작권에 걸려. 여러 가지 노래가 사실은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MR 악보까지 있어요. 즉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운행할 때 또는 정차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아무리 봐도 이 스타라이트 대박. 그리고 아트원 전체 너무나 시원한 공기가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7개의 금형으로 된 하이루프의 특징이라는 건데 이 하이리무진을 너무 뭐 자랑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로우 카니발 GL 라인도 인기가 많아요. 심피해님. 자,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중간에 퀴즈 낸다고 지난번에 퀴즈 냈는데 관심이 없나 봐. 앞차와 뒷차의 다른 점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한테 아트원의 그 유명한 목구 쿠션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빨리 문자 주세요. 안 돼. 뒤쪽에 아직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가시죠.
자, 아트본 클럽에는 하이레인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 차량 알아봤습니다.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비춰주시죠. 어라? 하이리무진이 아니네. 네. 아,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니발 계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트원이요. 왜요? 자, 아, 시그니처 옵션 계약할 때는 아트원의 GL 라인이라고 기본 튜닝 작업이 된 차량도 선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아트원으로 또 많이 계약을 하러 오시는데 하이리무진이 아니어도 이렇게 로우 카니발에 새롭게 적용된 아트원 전동 침대 신형이 들어가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말 그대로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의 실내는 똑같아요. 예. 새들 브라운, 그리고 본 차량은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가솔린 차량이고 역시 일렬에는 목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바닥은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조 모터는 없네요. 네. 예, 그리고 2열 쪽 비춰주시죠. 자, 2열 쪽에 역시 요트 바닥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앞차는 로우 브라운, 뒷차는 다크 브라운.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빨리 아래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목쿠션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본 차량도 회전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네. 앞부기 되어 있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 칸막이 앞쪽하고 완전히 가려지는 것도 뭐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즉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암막 커튼과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 블랙 원단 블랙 컬러, 그리고 역시 뒤보기, 그리고 후석에는 동일하게 전동 침대 시트 신형, 지금 릴렉션이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좀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추면은 높이가 지난번에 38인가 9인가 됐죠. 네. 즉 제가 키가 173인데 요 정도로 공간이 남는다는 거. 그전에는 요거보다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았을 때도 훨씬 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로우 카니발의 천정,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여유가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발을 회전시에 딱 올리고 안전벨트 3점씩 딱 메고 팔걸이 양쪽 딱 시다. 오, 너무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예, 하이리무진이 아니어도 이렇게 로우 카니발에도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시트 승차 모드에 2명, 즉 6명이 편안하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 것이 황제 차박 6인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천정 쪽은 제가 설명할 게 없죠. 자, 후석 쪽엔 이 차는 뭔가 다른 걸 했어요.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본 차량은 GL 라인 4,900만원 플러스 황제 차박 세트를 했는데 전기장치까지 모두 풀로 했어요. 거의 1,000만원 안 넘는 것 같아요. 예, 전기장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공개인데, 자, 아트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AP330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에 내장되어 있고 외부 충전기가 외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즈 박스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낮아졌죠. 심피해님. 네. 더 세련된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진화하지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진화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마침 아트원에서는 소비자분들의 여러 의견을,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 것이 못 쓰는 건 아니고 좀 더 발전된다는 거. 전동 침대 시트 신형처럼. 자, 그리고 본 차량은 최초 9인승 GL 라인으로 등록을 한 후 이번에는 다시 또 구조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황제 차박 6인승으로 딱 여기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죠. 아트원의 시트 인증된 스티커가 있어야만 해요. 전동 침대 시트 포함해서 황제 차박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나의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잡고 있으면 됩니다. 혹자는 메모리 기능, 더벤 듣고 있는가? 메모리 기능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아트원에서는 0.001%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안 넣습니다. 메모리 기능을 넣을 줄 몰라서는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본 차량은 릴렉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시트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승차자를 편의를 위해서죠. 마찬가지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은 바로 연장된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고 회전 시트가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전기장치는 딱 보시면 무시동 히터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상태, 그리고 USB 아울렛, C 아울렛, 메인, 그리고 220V, 그리고 캠핑 등, 그리고 테일게이트
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납공간으로 쓰는 것도 아트원의 전기장치 패널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했어요? 1000번을 했나? 아트원에서는 자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다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요즘에 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컨텍스트 마케팅 리볼루션. 즉 새로운 마케팅 방법인데 소비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 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트원은 전동 침대 시트의 사실은 원조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수많은 침대 시트를 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상의 하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 낮아지고 하나의 버튼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 더불어 GL라인, 로우 카니발, 그리고 아트원 글로벌에 있는 하이리무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 발표해요. 아르메스 9.0이라는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 하세요. 의전용 VIP 버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의전용 VIP용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업체들 다 정보 수집하고 아르메스 9.0 발표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으시죠?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뭐 빠진 거 있나, 심피디님? 아까 모니터 설명했나? 네, 했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